안녕하세요. 워람아트TV입니다. 지난 시간에 난초 춘난에 대해서 그려보셨죠? 춘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줄기에 하나씩 피는 것을 춘난이라고 그렸어요. 하심도 넣어서 연기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피는 거. 이런 것을 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꽃송이만도 펴요.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엔 춘난을 했고 이번에는 해란을 하겠습니다. 해란은 한 줄기에 아홉 개 꽃송이가 달리죠. 꽃 피기 전에 하나입니다. 또 두 개 이렇게 필 수도 있어요. 자, 반대쪽으로 대볼게요. 하나 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달라지겠죠. 단막에다가 끝을 먹을 살짝 묻히세요. 방향은 본인이 숙달되는 대로 하면 되고. 아래쪽은 먼저 피고 위쪽은 더 천천히 피고 그랬습니다. 섞어가면서 방향을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붙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덟 개. 아홉 개도 붙일 수 있다 있는데 이제 좁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화심 해봤죠. 마음심의 화심. 마음심의 화심은 꽃 수술이에요. 이게 꽃 수술. 자, 그 위에는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고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넷. 적당한. 꽃보다는 약간 진하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피는 것이 해란입니다. 물론 이것도 수술을 꼭 다뤄야 돼요. 두 개나 하나나 이렇게 참고로 예, 이런 식으로 예. 오늘 여기까지 해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